peace. Keep the light of a candle. This is life of a phantom. Last stop, but I'm still in Celine. Inside the crowd, so it wouldn't be me. Woo! 장수 형이 갑자기 전화가 그때 울산 곱창 자기 동네 곱창집이 새로 생긴 데가 있는데 술 한잔 하래. 양수 형님 우연찮게 발견한 집인데요. 지나가다가 이 집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소주 합니다. 제대로 소주 합니다. 이제 뜬다. 선지국 진짜 좋아하거든. 소주처럼 나와버려. 우와. 이거 뭐야, 선지. 오. 맛있어, 맛있어. 구이 그때 이거. 사장님 이거 뭐예요? 이게 식물이 아닌데? 이게 뭐예요? 아 그 머릿고기입니다. 머릿고기. 아. 머릿고기 넣고 이렇게 재래기. 네, 겉절이, 야 냄새 봐. 겉절이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지금 먹어도 된다? 예 바로 드시면 됩니다. 우와 와 향이 죽이는데? 맛도 좋아. 사장님 이 소스는 여러 개가 있는데 다 만든 거예요. 그냥 취향별로 찍어 먹는 거예요. 이것도 맛있고 이거. 예, 그 간장 소스 제일 많이 나가요. 제일 많이 나가요. 맞아, 이거 맛있어. 초장도 마찬가지. 그럼 일단은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양념처럼 먹어봐도 되지. 그냥. 와 진짜 맛있다. 요거 나면 또 찍어요. 밑에 아 약골. 사장님이 추천하시는 이게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맛있어가 간장 거 마늘 들어 마늘도 있고 와사비 돌렸네. 아 그래? 이건 몰라 나는. 완전 맛집인데? 아이디어가 진짜 괜찮다. 머릿고기인데 머릿고기를 거기다가 아이디어가 진짜 괜찮다. 겉재감이 잘 어울려요. 머릿고기야. 견디도 좋아하고. 와 이거 전부 다 술안주다. 이것도 술안주죠. 이 재래기가 경상도 재래기라 그러거든요. 재래기가 술안주로 아까 뭐라 하더라고. 우리 이제 중국집 갔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걸빈하다? 이 사람이 없다 그럼 걸빈하다 하더만. 걸빈하다. 이번에는요 이게 마요네즈 안 찍어요. 아, 예. 이 소스도 맛있는데 약간 시큼해갖고 맛있더라고. 잘 어울려. 아, 마요네즈가 잘 어울려. 맛집이 좋아. 우리 아파트 2층 아줌마가 가다가 마주쳤는데 이것도 잘 봤어요. 그러니까 6층, 4층, 그 다음 뭐야 2층 우리 라인에만 안 되는 건 되더라고. 우연찮게 제 채널에 발견해서 들어와서 내가 이제 그러지. 그래갖고 나를 본 거야. 저 사람 많이 봤는데 한 번도 보다 보니까 내가 간단한 주민인데 그래갖고 그냥 설마 있지. 그분도 좀 젊으신 분들인데 아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기를 항상 이뻐하고 아찔하니까 아마 거기였던 것 같아. 자기 아들을. 근데 6층도 거기 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나 내가 봤을 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아찔하고 그냥 줘봐 형님.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교회들이 교회인들 봤다니까. 그래갖고 알아본대요.
이거 자체는 갈비향이냐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갈비. 어떤 맛인가 하면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일단 양념이 굉장히 잘 됐고요. 양념 갈비, 맛있는 돼지 갈비. 잘 구우셨어요. 소스를 그냥 팍 넣어. 예. 와, 이번에는 다른 소스예요. 이거는 어떤 초장인데? 초장인데 그것도 만들었어요. 진짜. 맛이 좀 달라. 산게 아니고요. 새콤하니. 아무튼 대구나 포항에는 없는 소스잖아. 그러고 내가 소스 넣어. 여기는 독특하잖아. 이게 양념 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상당히 그 저 막창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대구 출신이라. 말못 써. 한집걸로 한 이렇게 그래 막창집 이게 자기가 또 소스도 만들지 않나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한번 여기 한번 먹어봐라. 나는 우리 동네에 지금 하나 새로 생겼는데 직화로 해가지고 양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라. 그 형님이 곱창집 가자고 하길래 뭐가 걱정됐냐면 이게 환풍기 돌아가면요 소금 그래, 때문에 오히려 겁나 물리거든. 근데 구워가지고 나오니까 담양식으로 구워서 나오니까 깔끔하네. 매매 사고 킥복싱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때 한번 잘 봤어. 네. 네. 같이 광주 지금 그 시합도 나간다고 했잖아. 둘 다 비자가 있어요. 근데 광주 출입국 외국인 관리소 있잖아요. 상무지고 거기서 그 면담한다고.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서 면담한다고 왔어. 같이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서류나 이런 것들이 한글 그러지. 영어로도 돼 있는데 영어 잘 못해. 그래서 내가 도와러 갔는데 비자가 G1 비자, 그게 난민 비자거든요. 아, F가 아니고 난민 비자를 받아들은 거야. 근데 내가 뭐? 너 이 둘이서 난민 비자를 어떻게 받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브로드 저한테 뭘 보여주는데 영어로 된 터키의 재판 판결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게 뭐냐면요, 둘이가 하나는 프로복서, 하나는 킥복싱 챔피언, 가라디 챔피언, 무이타이 챔피언, 이게 타이틀 세 개 갖고 있어. 근데 이 터키가 격투기 하는 애들이 마피아랑 또 엮인대. 아, 도박하고 막. 그렇지. 그래서 승부 조작, 승부가 네. 싸움이 나가지고 겁나 때려 패버렸대. 아, 그 마피아 우리들과 하는 조폭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살해 위협을 받는 거야. 총 들고 들어오래. 그러니까 그러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 우리나라 조폭들하고는 아니 틀리지. 외국은 그냥 쏴서 죽여 버리는. 가족들이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신고해가지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 그 뭐 가처분 이걸 받아낸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입국하면 진짜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죽어. 그래서 그린 중단에. 그래서 난민이야. 스나이퍼들이 바로. 아니 나는 뭐 난민 그러면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야, 그것도 난민으로 인정이 돼. 와 깜짝 놀랐네. 형 커피는 안 드세요? 안 좋아. 우리 집사람 좋아 이거. 우리 집사람 엄청 좋아하다고. 선진국 커피 뭐? 엄청 좋아해 전지. 엄청 좋아해. 우리 집사람 좋아하고 제가 별로 없는데 엄청 좋아해요. 아, 또 안 그래. 국밥 하나 먹어. 국밥을 그러면. 아, 좀 먹어. 다 먹어보고 한. 아니 이 맛이 나왔어요. 맛있으시네. 그냥 거 없어서 못 먹지. 아, 너도 북도 남도 틀리잖아. 북도가 좀 세요. 그러니까 제가 구분을 시켜드릴게요. 와 완전 틀려. 이렇게 얘기해요. 경남 부산은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 근데 경북 대구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강세를 앞에 대고. 대한민국. 형. 대한민국. 아까 사장님이 이게 제일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유를 알겠어. 와사비 때문에. 아, 뒤에 가. 예. 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구나. 마늘 다진 것도 이렇게 있고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니 괜찮으잖아. 그때 내가 이야기했잖아. 괜찮다고. 고추장 직화하게 하나만 입실래? 아, 나만 싸간다고? 나만 싸가면 되지. 고추장 하나 해드릴까요? 예예. 아드님이세요? 아니요. 그 알바예요? 네네.
미남이시잖아. 아유, 또, 가수 출연하셔도 돼요? 아유, 저 너무 잘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구워서 나왔다고. 아, 뜨거라. 아, 우리 잘생긴 청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얼굴 나와도 돼요? 청금을 꿔야 되는데. 처음에 딴 거 같은데? 어? 놀라운 맛이야. 형님, 마요네즈 마음에 들어. 마요네즈도 괜찮아. 마요네즈 어울리고 말이야. 소스 세 개가 다 맛있어요. 예. 이건 약간 시큼하면서 맛있네요. 근데 예, 보통은 소스가 이렇게 강하면 이 본맛이 죽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맛도 있으면서 맛도 살려주면서 이게 보조적으로 소스의 개성까지 괜찮네. 맛있어. 꽝이나 대구에서 막상 먹을 때는 거기 이제 소스 맛으로 먹고 이거는 양념 돼가지고 잘 구워졌어. 숯불 향이 저 미남이 또 잘 구워주고 숯불 향이 꽝. 이거 진짜 소주 아닙니까? 제대로 해. 제대로 소주 아닙니까? 이 집은 체인데도 되고. 아니 안 떠 안 주셨대요. 아니 그 시켜. 아니 아니요 국물 봐. 손짓고 더 주시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아, 연말에 한 번 더 보나? 매매지나 걔들이 넣지 않은 건데. 어림도 없죠. 자기는 약분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왈가왈 볼 일도 없고. 그래? 돼지고기가 먹으면 안 된대. 좋지 않은 식자질에. 내가 그랬지. 이 지구상에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중에 먹는 사람이 더 많아. 맞지. 뭐 인도하고 중국 사람들이 먹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섭취를 하는데 자기들이 안 먹는다고. 참 여기도 이제 영상에 말씀드려보지만 우리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지만 좀 맞지만 우리 기독교에도 원래는 돼지고기 못 먹게 돼 있어. 구약에. 맞아. 오늘 막장 이건 곱창. 곱창 나왔어. 시커니. 그러면 이 곱창도 소스 동일하게 찍는 거야? 넌 난 저격 출신인데 생긴 남자 생겼잖아요. 와, 근데 완전 생긴 쩜에 그 경남 쩜에 힘들어 만나보네. 비 맞으려면 그러면 이게 좀 부드럽고요. 이건 쫄깃하고. 예, 쫄깃하고. 곱창 막창. 오, 형님 기분 너무 좋으시네. 쌀도 발음이 안 돼. 와. 쌀이 돼. 쌀. 넌 되잖아. 근데 그거는 안 되더라니까. 이것도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저 다 못 먹어요 오늘. 그래서 싸가야 될 건데 제가 볼 때 한 4명이 안주로 먹을 수 있어. 남자들 양 많아 이거. 많아. 은근히 양이 엄청 많아. 저 나한테 얼마 안 된 것 같아. 엄청 커요. 근데 소스가 진짜 매력. 그래, 약간 시큼하고. 시큼하고 이거는 약간 매콤 쌉쌀하고 이거는 부드러워. 그러니까 이 마요네즈는 이 메뉴 보시면 매운 곱창, 매운 막창에 잘 어울릴 거. 그 형님 어제 한 잔 하고 오셨어요? 언제? 저 만났을 때 지금 처음이죠. 그냥 아, 야채하고 운자 아까 쫓아다닌다고 했잖아. 술은 뭐, 아직도 없지. 일어나, 안 하니까. 술 한 명밖에 안 드셨는데, 아직 좀, 안타깝지 않은데. 콜 테이블은 세겐데, 지금 한 시간 좀 지났는데요. 쭉 배달이 와. 맛있다. 이제, 뜬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고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다 못 먹어요. 제가 좀 양이 적고요. 양수형님도 양이 생각보다 안 적죠. 적어요. 그래서 아무튼
연말에 그 송년회 한번 합시다. 누구하고? 불안해. 아, 대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딸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제 축구 선수 새해 이제 2학년인데 파이팅! 2학년 올라갔는데 그리고 아들 올해 수능 쳤는데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파이팅! I believe you. Ready? Let's go! Kick in the door. Kick in the door.